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비 마라향이라는 곳에서 마라샹궈랑 뭐 여러 가지 토핑을 추가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꿔바로우까지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뭐야? 하실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팔보밥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절날 이렇게 드시는 거라고 해요. 여기에는 8가지의 뭐 곡물이 들어가서 되게 달달해요. 저도 이번에 중국 상하이 갔다 올때 가서 먹었거든요. 겁나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중국의 허마선생, 뭐 허마센시라고 하는 그 겁나 큰 대형 마트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상하이에 다녀왔으니까 맥도날드에 파는 상하이 버거랑 상하이 치킨 스낵랩,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파는 불고기 버거 이렇게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팔보밥이에요. 아,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왕왕 왕왕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사왔고요. 허마 선생은 배달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던데 이번에 저도 가서 들은 게그 3km 안에 있는 지역이면은 30분 안에 배달 온대요. 계절적. 일단 상하이 다녀왔으니까 상하이 치킨 스낵랩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도 다 중국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근데 상하이 하면 해산물이 유명한데 왜 맥도날드에는 치킨 랩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왜 치킨 랩을 팔까요? 상하이인데. 아, 단가가 안 맞아서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고수 무조건 추가해요. 마라샹궈 지금 김이 펄펄 올라오는데 안 보이시구나. 뭐 건두부도 있고 삼겹살, 양고기, 소고기.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좀 제육볶음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먹는 게 이번에 중국 그 일정 가서 마라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어서 후원 감사합니다. 서울로 언제 이사했나요? 그 유튜브 영상에 연남동 집 소개 영상이 있어요. 마라샹궈 가격은 밑에 써놨는데 원래 기본으로만 시키면은 18,000원인데 전 토핑을 이것저것 추가해서 51,500원이 나왔어요. 느타리 버섯도 있고 연근도 있고 그리고 넓적당면. 가운데 음식은 팔보밥이라는 중국 명절 음식이에요. 그리고 요 음료수가 그 중국에서는 이런 거 매운 걸 먹고 열을 내려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꿔바로우나, 아, 뭐, 마라샹궈나 훠궈 같은 거는 요 마장 소스, 땅콩 소스에다가 저는 이 마라한 맛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꿔바로우. 그냥 흔히 뭐 찹쌀쌍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되게 시큼해요, 좀 더. 하면은 코가 흠칫할 정도로 골프님 어서와요. 화면으로만 봐서 그런가 시래기 같아 보이네요. 뭐가? 코찡이 아니라 코시큼. 여기 옆에 있는 인형이 그 허마 선생, 허마 센시의 마스코트예요. 하마.
진짜 중국 가시는 분들 다른 것도 좋지만 요거 왕왕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판기 우유 있잖아요. 자판기 우유 탈집 우유 그 우유를 차갑게 식힌 맛? 양고기 맛이 느껴지나요?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요 향신료가 강해서 안에 막 목이버섯도 있고요. 아 땅콩 소스가 아니라 참깨 소스예요. 아 그래요? 난 참깨랑 땅콩이랑 막 그런 거 다 갈아갖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흔히 땅콩 소스라고 하는데 참깨 소스라고도 하나 봐요. 후원 감사합니다. 상하이 저기 계란찜 같은 거 뭔가요? 이거 코코넛 껍데기예요. 코코넛 껍데기 안에 8가지 곡물을 넣어서 밥을 만들어 주신 짠. 근데 혹시 여기 맥도날드 뭐 관계자분이나 직원분들 계시면은 도대체 왜 상하이 이름을 쓰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걸 정말 선호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쌈무와 그리고 요 마라샹궈가 합쳐지면 어떤 맛이 날까. 상하이 버거는 아, 우와! 혹시 마라샹궈 드실 분들 쌈무 준비해 가세요. 여기에다 마장소스 살짝 찍고 우와! 어이없게 잘 어울린다. 벤츠님 안녕하세요. 좀 뒷북인데 지난번에 상해 통영 아지매 기억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저번 두 달 전에 봤던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마라샹궈 이거는 집에서 해먹으면 진짜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이거 드시러 혹시 매장 가보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대림이라든가 그쪽? 대림 같은 정말 중국 그 식자재들 많은 곳. 저는 요거 마라샹궈는 매장에서 아 그때 차오르나라 한번 먹었다. 맛있었어 그때. 그 건대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누나랑 먹었었거든요. 상하이버거 스파이시 상하이버거가 중국에서 먼저 히트가 되어서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라고 하네요. 이 햄버거가 중국에서 먼저 히트를 상하이에서 히트를 쳐서 상상도 못했는데 와 진짜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과일 음료 맛이에요. 뭐 자두라든가 뭐 그런 과일 음료 있잖아요. 이거 대추 맛이다. 중국은 대추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아, 뒤에 게 자두 맛. 자두 그림이 있죠. 네, 드디어 팔보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팔보밥. 겁나지. 완전 찰밥이고요. 위에 대추랑 뭐, 호박 같은 게 있고. 안을 뜨면은 이제 쩌는 게 안에 여기 안에 팥이 있어요. 이게 제 느낌은 우리나라에도 약밥을 먹잖아요. 달달하게 해갖고 그것처럼 되게 달달하게 만든 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코넛의 그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랑 막 찹쌀 그리고 막 여러가지 대추도 있고 해서 정말 맛있어요.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코코넛 밀크 막 그거 넣은 느낌 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바로. 아무튼 아무튼 상하이 버거는 상하이에서 먼저 히트를 친 버거라 상하이 버거라고 하네요. 오늘 정말 처음 알았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의 막 단 그런 게 아니라 코코넛의 은은하게 단맛이 나요. 저 대만에서 마라 훠궈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대만에서 먹어도 맛있고 중국에서 먹어도 맛있고 한국에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드시는 분들은 쌈무국.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300만 이벤트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시구나. 근데 이번에 300만 이벤트 하거든요. 오. 자, 가격은 밑에 메뉴에 다 적어 놨습니다. 요거 팔보밥이랑 한번 꿔바로우랑 같이 먹어볼게요. 맞아요. 이거 바바오라고도 하고 8가지 귀한 재료로 만드는 거라고도 하고. 요거는 대추. 그리고 요거는 뭐 단호박이나 호박 그런 거겠죠? 요거는 마장 소스예요. 뭐 땅콩 혹은 참깨 그렇게 갈은 것들. 요거는 완자. 음료수는 요거는 중국의 대추 음료예요. 이게 매운 거를 먹으면 열을 내려준다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꼬바로우 이제 물냉면이랑 같이 먹어봐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아, 먹고 싶다. 식당이면은 이모 저희 냉면 하나만 주세요 하고 싶어요. 아, 온면. 꼬바로우 먹을 때 온면. 맞아요, 요거 그 매일 우유 애기 사이즈랑 똑같아요. 참깨가 중국어로 찌마, 찌마장이 또는 마장이라고 불러요. 오, 찌마, 참깨, 찌마. 아, 이벤트 벌써 참여는 끝났어요. 아, 맞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넣어도 맛있어요. 혹은 참기름이랑 다진 마늘이랑 해갖고 소스 찍어 먹는 거는 그거는 사천 지역 소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거 한 번도 못 먹어서. 어우. 지금 이분 맨투맨은 벤츠님 굿즈인가요? 네, 이거 제 굿즈고요. 이거 조만간 100개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서 또 한번 100개 한정을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뭐지? 펀딩 같은 거 해서 한 뭐 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온 만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같은 거 하면은 뭐 부담되지도 않으니까. 구독자가 몇인데 100개냐고. 307만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님들 이거 입고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팔을 만들지. 막 나이키, 아디다스, 막 루이비통 이런 거 써있으면은 진짜 겁나 많이 만들죠. 근데 어떻게 입고 다니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안 입고 다닐 거면서 많이 만들라고 하지 마요. 308만이에요? 중국 갔다 온 데 또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고 다니시지 말고 겨울에 속에다가 받쳐 입으시거나 잠옷으로 입으시라고 일단 반팔로 다음 건 제작 예정이에요. 잠옷으로는 그래갖고 이번에 옷 하시는 분한테 원단 드리고 저 이걸로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그 원단이 제일 비싼 거래요. 그래갖고 이걸로 하고 싶다고. 저도 옛날에 막 옷장사 좀 해서 동대문에 그쪽은 조금 알거든요. 300만 이벤트 당첨자는 벌써 끝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요, 저희는. 울 벤츠. 아, 고맙습니다. 그냥 벤츠가 아니라 울 벤츠. 울 벤츠님 로고는. 아, 고맙습니다. 벤츠님 상하이에서 성젠보우라는 만두 먹어봤나요? 아니요. 근데 딘타이펑 가시면은 그 샤오롱 먹어 몇 개씩 드세요?
자롱바오. 아, 딘타이펑에서 세판류 몇 개의 세판이요? 그게 5개짜리랑 10개짜리가 있더라고요. 두판류, 그러니까 10개짜리 두판? 상하이에서 제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뭔가요? 기억에 남는 음식은 다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왕홍 중에 미즈주인이라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분이 그 구독자 뭐 팔로우가 얼만큼이냐면은 10M이더라고요. 1M 1밀리언이 100만이거든요. 10M이더라고요. 와우. 겁나 놀랐어 진짜. 동치미 녹화 몇 시간 했나? 3시간 했나? 2시간 반, 3시간? 근데 저 동치미 나온 거 봐주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신가? 일비마라향 신촌에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주문한 곳이 여기가 연남동 합정 뭐 이쪽이니까 홍대 이쪽 뭐 그쪽 맞겠죠? 님들 저 어땠어요? 제가 저 이번에 나온 거 못 봐서 그때 중국에 가갖고 말씀 잘하던데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짧게 뜬 거 봤는데 김영욱 선생님이 탐내하시던데 님들 저 김영욱 선생님이랑 전화하는 사이 아 전화하는이 아니구나 전화한 사이에요. 저희 번호도 알고요. 김영욱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뭐 제발 좀 나오라고 막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 새끼야 이거의 원조시잖아요. 셀럽병 시작된 데 벤치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건방져지면 안 돼요. 아니, 뭐, 전화했는데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어? 대신에 전화하는, 자주 종종 만나고 막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전화를 한번 한, 전화를 통화를 한번 한, 그냥 안부 연락 드린 그런 사이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냥 저도 되게 영광이죠. 얼마나 또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지금도 아 좀 장난인 거 아닌데 재수없어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더 겸손해져야죠. 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제가 막 자랑을 하려고 한 건 맞는데 재수없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막 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 겪으면 나도 방송하는 딱 요 시간 방송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일 끝나고 친구들과 편하게 한잔하는 그런 사이에 사람들과 방송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해 이제 자랑 안 해. 밥만 먹을게요, 이제. 아, 벤츠님 혹시 그 안경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알인가요? 네, 보시면 이거 저 지금 색깔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아요? 안경알이 있는 쪽과 없는 쪽과
있는 쪽, 없는 쪽, 알이 없는 쪽, 없는 쪽. 네, 이건 안경 알이 없습니다. 안경알 없어요. 저는 얼굴을 가릴수록, 머리를 길러서 얼굴을 조금 더 덮을수록 잘생겼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잘생긴 분들과의 차이점인데, 잘생긴 분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자르실수록 잘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길면 길수록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그건 고맙습니다. 동치미 나온다고 혼인신고 했대요. 동치미 녹화졌나요? 동치미 녹화가 1월 3일이었고, 혼인신고가 1월 2일이었어요. 제가 2019년에 혼인신고 제일 빨리 한 사람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우쌈! 진짜 꼬바로우는 진짜 시큼해요. 혼인신고 원탑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계의 원탑이 될 거예요. 못하는 걸로. 이거 팔보밥,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좋아하거든요. 코코넛 밀크가 아니라 코코넛 워터가 아니라 코코넛 밀크. 저 이제 배그 말고 그거 총 쏘는 다른 게임 있잖아요. 디바누나 있는 거 그것도 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지금 보고 있어요. 공포 게임도 하려고. 오버워치 맞아 맞아. 오버워치도 하고요. 아이고야, 뱅치님 수요일에 한국을 떠나는데 전날 먹으면은 가장 괜찮은 음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과 그냥 식사 자리를 한번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음식이 뭐가 되든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되실 거예요. 오버워치 아니고 오버워치예요. 아, 오버워치? 워치나 워치나.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 괜히 하나만 사왔네. 허마센세도 한국까지 배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본관지 서울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요. 여기 요 배경은 서울이고요. 뒤가 아기자기한 거는 대전이에요. 요렇게. 코코넛 밀크 무슨 맛 나요? 미치겠다. 코코넛 밀크 되게 크리미한. 야, 이건 진짜 설명을 못하겠다. 자, 그리고 상하이에 갔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만 파는 맥도날드 메뉴 불고기 버거. 벤츠님 오리고기는 안 좋아하나요? 어제 업로드된 거 오리고기였는데 그 GOD 콘서트 5시간 동안 보고 와서 오리고기 그때 먹었었거든요. 여기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코코넛 안에 하얀 부분을
제가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잘 긁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불고기 버거는 요 마요네즈를 더 짜서 먹어야 돼요. 마요네즈 짤 때 이 소리 안 나면은 괜히 서운한 거 아시죠? 다 아는 맛이라 못 참겠네요. 얼른 주무세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12시 반이에요, 이제. 아, 너무 맛있다. 마라샹궈도, 꿔바로우도, 팔보밥도, 햄버거들도 중국 코카콜라랑 한국 코카콜라랑 맛이 다르나요? 똑같아요. 아주 진짜 눈 감고 마시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님들이 봐주신 덕분에 또 이번에 중국도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냥 님들 덕분에 여기저기 잘 초대받아서 잘 다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갔다 와서 못 먹은 마라샹궈랑 뭐 꿔바로우 그리고 상하이 갔다 왔으니까 상하이 버거랑 스낵랩 그리고 갔다 오면서 사온 요 팔보밥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자두맛 주스 궁금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른 중국 음식을 먹을 때 먹을게요.